나도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요. 으아! 기즈모! 긴타격 보드세요! 내 티타늄 포드에 아직도 긁힌 자국이 있잖아. 욕과 함께한 모험에서 뭘 더 배웠는지 알아볼까? 안녕, 난 조이야. 우리가 욥을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지. 욥은 우수 땅에 살았어. 우수는 요단강 동편의 아주 넓은 지역인데 남쪽으로는 에돔부터 북쪽으로는 아람까지를 포함하는 곳이야. 욥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욥의 황소를 빼앗은 자들이 스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욥의 낙타를 빼앗은 자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었던 건 확실해. 욥은 사방에서 닥쳐오는 모든 힘든 일을 겪었어. 욥에 대해서 어떤 걸 기억하는지 볼까?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부터 생각해보자. 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지? A.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B. 욥과 아내의 대화. C. 욥을 약탈하는 도적대. D.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정답은 A.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사탄이 왔다! 저자가 왜 왔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인가 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고난을 받으면 믿음을 잃을 거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도전했어. 다행인 건 결국 이 땅에서 사탄의 힘이 사라질 거란 거야. 최후의 전투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실 거니까. 사라져라, 사탄아! 다음 문제! 욥이 가축을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무엇을 했을까? 그는 A. 하나님을 저주했다. B. 아내를 탓했다. C. 이웃을 비난했다. D. 하나님을 찬양했다. 정답은 D.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겠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탄이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 욥의 믿음의 바탕에는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있었거든. 내 말들이 모두 바위의 세계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니.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거야. 욥은 아주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